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6일 지방선거 특집 후보와의 대담 선거 레이더. 오늘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을 꿈꾸는 경남 양산시장 선거 후보 첫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공약과 출마 각오를 꼼꼼히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이 민주당 단체장 가운데 다소 늦게 선거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이유가 있었습니까? 좀 늦었습니다. 네. 이유는 제 선거보다는 행정을 더 꼼꼼히 챙겨놓고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또 고향으로 내려오시는 시간이 좀 늦었어. 퇴임 위에 내려오셔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맞물려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양산 시민 모두의 수건 사업이었던 물금역 KTX 정차가 이제 그 궤도에 올려놓는 단계였습니다. 네. 아마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 협약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부분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또 저희들이 원해서 KTX를 유치를 시킵니다. 예산도 저희들이 투입을 해야 됩니다. 적은 예산으로 빠른 시간에 물금역에 KTX를 정차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알뜰히 살펴놓고 나와야 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소임이다. 네. 선거보다는 일이 우선이다는데 더 치중했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이 출마 선언이 늦은 만큼 더 바쁘실 걸로 보이는데 요즘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선거가 눈앞에 왔는데 늦게 출발하고 하다 보니까 무척 더 바쁩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제가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하루 한 4시간, 5시간 자던 걸 지금 한 3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네. 아마 그렇게 하면은 좀 늦게 출마해도 같이 가지 않겠나. 또 우리 시민들이 늦게 나온 걸 이해하기 때문에 받아들이 주시리라는 그런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이 연일 문전 대통령의 사저와 퇴임 이후 활동, 또 최근에는 사저가 있는 마을이 관광객과 시민단체들로 시끌시끌하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 딱히 해결 방안은 없는 걸로 합니다. 이 차기 양산시장이 반드시 안고 가야 할 사안인데요. 여기에 중장기적 해법이 있습니까? 큰 숙제로 남겨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위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양산 평산 마을이 김해 봉하 마을과 같이 관광객이 오는 그런 멋진 고장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시끄러워도 괜찮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항상 내려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것은 좀 조용한 곳에서 조용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그 생각도 저는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딱히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방법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 양산시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계속 시위하시는 분이나 관광 오시는 모든 분들을 매일 가서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다소 이해시키고 설득도 하면서 그분들에게 양산시장이 이곳은 이런 곳으로 좀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까지 아마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그분들이 양산시장복이 미안해서도 우리 이제 좀 그만 떠들자. 아마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실 거라 저는 그때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이 현직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예. 이 후보께서는 민선 8기 시장으로 연임을 하시게 되면 이 현재 양산시의 성과가 같은 방향으로 이 발전과 성장을 거듭할 텐데 시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차기 시정에서 이어질 사업 발전 청사진 있습니까?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 바로 메가시티 양산입니다. 네. 지금까지 양산이 어떻게 지내왔느냐는 우리 양산 시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가시티와 맞물려서 공약과 정책은 시대의 흐름과 맞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
같이 갈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내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저한테 가장 좋은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는 느꼈고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신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 저한테는 프리미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난 4년이 양산의 불균형을 치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4년은 양산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메가시티의 완성에 필요한 조건들을 다 따듬어서 나아가야 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고 그 내용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 자체가 일에 대한 프리미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양산시장 선거에서 나동현 국민의힘 후보를 또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까지 하면 총 네 번째 대결입니다. 이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선거전이 될 텐데요. 김일관 시장만의 강점을 특화한 전략이 이어질지 거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 차별화 전략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시민들도 좀 흥미로워할 겁니다. 왜 두 사람만이 이렇게 선거를 하느냐. 네. 시장 선거만 네 번째입니다. 시의원 선거까지 하면 여섯 번째 선거를 치렀는데요. 네. 두 분을 지고 한 번을 이겼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기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가장 재미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소통입니다. 네. 예.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시민과의 소통. 이것은 양산시가 권위를 완전히 내려놓고 시민이 스스로 자기가 시장인 느낌이 들 수 있을 만큼 많은 해수를 저는 시민들과 어울리면서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왜? 그분들도 자기들만의 정책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많은 시민을 만나는 그 횟수만큼 시민과 가까이 가는 것이 저희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약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산하면 우선 부울경특별연합의 지리적 중심지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차기 시정이 시작이 되면 특히 부울경특별연합과 관련한 여러 사무가 빠르게 진행이 될 텐데요. 현재 김해와 양산의 특별연합 사무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후보들이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 후보께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역시 메가시티 그러면 청사가 어디에 들어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부산, 울산, 경남 이 거대한 세 광역단체들이 서로 협의하고 조금씩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 그 양보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양산은 그 명분을 분명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울산, 부산과 가장 가까운 동부 양산 그리고 경남, 부산과 가까운 우리 서부 양산 지리적 조건이 딱 맞지 않습니까? 네. 양산에 메가시티 청사를 유치한다 할 때 울산과 부산에 동의가 없으면은 절대 이거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네. 그럼 어디로 갈 것인지 울산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양산의 동부 쪽일 것이고 부산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양산의 서부 쪽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명분이 딱 맞는 양산을 저는 메가시티 청사 유치가 아니고 지정된 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네. 하려면은 시민들과도 소통을 해야 되고 시민 안에서도 또 우리 지역이 좋다, 어느 지역이 좋다. 이 부분은 청사 유치가 양산으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더 폭넓은 소통으로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조할 것입니다. 명분 없는 주장은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산은 분명히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양산시 인구의 평균 나이가 작년 10월 기준 42세로 상당히 젊은 도시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을 만족시킬 만한 다양한 인문사회 인프라 구축이 이 공약에 포함이 돼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양산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신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양산 젊은 도시 분명히 맞습니다. 이제까지 젊은 도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항상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그냥
먹거리가 있고 놀거리가 있으면 되는 것이 젊은 도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는 젊은이들이 있는 도시인 만큼 심이 있어야 되고 문화가 있어야 되고 배움이 있어야 되고 공유가 있어야 바로 성장을 할 수 있고 젊은이들과 어울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네 가지를 다 채울 수 있는 것이 녹지 공간과 문화시설입니다. 네. 예, 제가 민선 7기 양산일은 비록 짧은 4년이었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빠르게 채워서 불균형을 해소했다고 저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웅산 센트럴파크, 황산공원, 또 석가산 테마파크, 어자공원, 수학체험공원 아마 이런 것을 건립함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도시로 다시 몰려오는 도시로 지금 탈바꿈시키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문화시설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켰습니다. 관내 도서관을 전부 리모델링을 했고 예술회관을 추가 건립을 하고 폐교를 활용한 문화창작소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공간 확보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전에는 많이 떠났습니다. 이제 양산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몰려오고 또 이거와 맞물려서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시립수목원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공원을 완전히 피크닉파크로 전환시키는 그런 정책을 지금 공약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즐겨하는 도시가 양산이다 하는 것을 저는 만들어내겠습니다. 김 후보는 민선 7기 시장직 수행 중에 시민이 시장이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계획 또 어떻게 될까요? 시민이 시장이다. 제 슬로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직함을 내려놓고 나오는 순간까지 아직 제벽에 걸려 있습니다. 네. 왜 시민이 시장이었느냐. 제 방과 또 현장에서 시민을 만난 횟수가 4년 동안에 9,012분이었습니다. 네. 아마 수만 명을 우리 시민들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저는 항상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여러분이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는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변함이 없이 갈 것입니다. 아마 네.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저는 또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결국 그 소통의 창구를 연속성 있게 이어가려고 하면은 온라인 시대에 또 맞춰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에 맞는 청원 게시판을 통해 가서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이런 것까지 다 포개서 갔을 때 직접 만나는 것과 온라인으로서 만나는 횟수까지 늘리면은 저는 분명히 우리 시민 전체가 시민이 시장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느껴질 시간들이 바로 코앞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 양산시는 동부와 서부 양산의 지역균형 발전 사업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아직 서부 양산에 비해서 동부 양산의 인구 유입 조건이 완성된 건 아니죠. 여기에 공약이 마련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4년 동안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동부 양산이 소외된 느낌을 해소시켜달라고. 그러나 단시간에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네. 지난 4년간 저는 그 불균형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시장으로서 자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체감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많이 변해줬다, 고마웠다 하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시민들이. 대표적으로 웅산의 수십 년 숙원 사업이었던 것이 광역철도 웅산선입니다. 부산 네. 웅산을 거쳐서 울산까지 가는 30년 동안 단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바로 시행될 수 있는 데까지 저는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약 555억 원을 들여서 하는 웅산 현재의 10만 인구가 즐길 수 있는 웅산 센트럴파크 착공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부 행정타운, 소방서, 경찰서 또 하나의 주민의 복지타운을 건설하는 행정타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진흥동 지구의 미니 신도시도 지금 차곡차곡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변화가 옹산에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다. 동구 주민들이 피부로 지금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언 아닙니다. 이제 그 종착이 인구의 유입입니다. 현재 9만에서 10만 가까운 웅산, 동구 양산의 인구를 20만으로 올려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은 해양강변의 신도시 조성을 약 2만 호 정도의 주거단지를 조성했을 때 20만 인구의 웅산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동남권 메가시티의 중심지는 웅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김 후보께서는 최근 경남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이 선거에 임박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만큼 흑색 전선의 도구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양산 시민들에게 정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몇몇 분들에게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2018년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 훨씬 전에 일을 가지고 그것도 아주 사소한 아직 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고 구설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만 네. 왜? 공직자이기 때문에 제가 또 받아들이고 감수해야 될 부분 아니냐 싶어서 대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018년 제가 시장 당선될 때 나동현 후보 측에서 제가 한마디를 오해해가지고 선거법으로 저를 고발했습니다. 네. 진실을 찾는 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3년이 지나고 무죄를 받을 때 제 스스로는 굉장히 기쁘겠지만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받아야 됩니까? 정말 책임질 사람이 없는 이 현실, 안타까운 마음이고 선거에 이기려고 선거에 또 결과를 뒤집으려고 법이라는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지역 정치사에서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진실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이 힘들 뿐이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출마의 변 들으면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우리 양산이 과거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미래로 가느냐를 선택하는 시간들입니다. 시민 여러분, 어제 빨래통에 넣어 빨지 않은 옷을 오늘 다시 꺼내 입으시겠습니까? 과거와 미래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양산 부산 고속도로 통합, 부울경 메가시티 청사 유치, 문화와 예술이 넘치고 환경이 숨쉬는 50만 양산, 우리가 가야 할 미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야 할 양산입니다.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 양산을 위해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이 양산시장이 되어주십시오. 지난 4년의 성과를 넘어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의 편에서는 시장으로 영원히 기억되도록 그런 자리에 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들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